따라했어요. 아우 너무 좋았네요. 와 진짜 사람의 운명을 모르는 거고 한 순간에 발견하는 거. 아, 네 안녕하세요. 건마담 TV의 건마담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제 박지영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간단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셔서. 근데 티가 안 날 텐데 편안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 항상 찐팬이시라고 네.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주셨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꽃보다 예쁘나요? 네. 꽃보다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즐거운 토크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네. 마담님 TV를 정말 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애청자, 네. 구독자, 네. 진짜 최애 채널을 출연하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네. 왔습니다. 제 채널이 아마 최연소입니다. 25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살에 책까지 보냈죠. 네. 책은 이렇게 행복한 네. 삶을 위한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을 펴낸 20대 작가입니다. 어떻게 작가가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을 쓰고 난 후에 많은 이제 주변의 가족과 지인분들께 많은 축하의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신기하고 네, 맞아요. 믿지 않지 않나요? 네 맞아요. 놀랍고 너가 책을 쓸 줄 몰랐어.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네네. 이렇게 저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반응들을 네. 많이 받아가지고 아직도 얼떨더라고. 내가 정말 책을 썼는지도 아직 실감이 안 날 때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작가를 넘어서 최근에는 또 우리 이모티콘 아시죠? 거기 작가 네 맞습니다. 등단했다고 해야 되나요? 작가가 돼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준비하게 됐고 어떻게 승인까지 됐는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제가 평소에 이제 SNS에 이제 이모티콘이 정말 좀 활발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모티콘을 보면서 아,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한번 저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고 싶다. 네. 항상 마담TV에서 네. 생산자의 삶을 사시라고 해가지고 정말 이제 관점을 소비자에서 생산자의 관점을 바꿔서 나도 나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네. 마음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 책이나 네.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면서 독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25살에 작가가 된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또 이모티콘 작가가 되는 도전까지.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한국 서세스 라이프 스쿨에서 나들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맞습니다. 일상을 올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자존감도 높이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미션을 하고 있는데 21일 동안 네.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건마담 TV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어떻게 나드러내기 해보니까 네. 처음과 끝이 어땠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드러내기 했을 때 부끄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 처음에 작가님들이 저보다 먼저 나드러내기를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와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지? 자기 셀카 올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마담TV에는 정말 출연하고 싶고 네. 또 마담님이랑 소통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부끄러워가지고 셀카도 잘 못 읽어가지고 숨겼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신기하게. 맞아. 네, 저는 그렇게 재미가 있어질지 몰랐는데 너무 저를 드러내는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도 굉장히 올라가고 네, 맞아요. 또 스스로를 좀 사랑하게 되면서 네, 맞아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리까지.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이제 좀 내성적인 성격인가요? 그 맞아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네. 거기 이제 나드러내기 하면서 성격이 많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네. 드러낼수록 지금 드러낼수록 내가 가진 게 많다는 맞아요. 걸 알게 되면서 네. 작가에서 이모티콘 그리는 또 작가도 됐고 지금도 계속 이제 창의적인 작업을 하고 있고 참 또 더 나아가서 독서 지도사 네. 자격증도 네. 또 따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독서법에 관한 책을 집필한 작가이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의 이로움을 네. 알리는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짧은 기간에 지금 있었던 이제 1년도 아닌 사이에 네, 맞습니다. 타이러한 일 아닌가요? 네. 이게 바로 책을 쓴 후에 또 마담님을 만난 후에 네. 생산적인 삶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네. 저 아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진짜 삶이 이제 제가 결과를 무조건 내야 된다. 맞아요. 결과가 있는 삶,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네. 아닌 생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 동기부여를 받은 이후로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졌고 맞아요. 결과를 내야지
그러니까 독서도 그냥 독서가 아니라 독서 지도사까지 따게 되고, 또 이모티콘도 그냥 남의 이모티콘만 보다가 예쁘다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관점이 바뀌면서 25살에 지금 많은 걸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뤄내는 건 다 중요하지만 내 삶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너무 내 삶이 소중하고 행복하시죠? 맞아요. 이런 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로 이렇게 폭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100kg 이상 맞아요. 살을 쪘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스트레스라든지 무슨 우울증 이런 걸 인해서 오는 현상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걱정하셨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독서를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명상을 맞아요. 네, 알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하게 됐대요. 70kg 때까지.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그 걱정하시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그 저를 인해서 걱정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제일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처음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죠. 빼자. 네. 근데 시작 살을 빼고 나니까 이제 점점 그 이제 먹는 거 대신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먹었던 시간 외에 그 공백 시간에 뭔가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계속 시간만 생기면 막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냥 뭔가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그거 먹을 때만 잊는 거예요. 아, 잊으니까. 이게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먹는구나. 네네네. 집중하면서 먹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나를 학대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건강에도 안 좋고 많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고 나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반복. 또 스트레스네.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100kg 찌기까지 얼마나 걸리던가요, 기간?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통통해서 원래 그냥 한 7, 80대 이렇게 통통했었는데 이게 또 갑자기 이제 저만의 이렇게 힘들었던 일이 갑자기 크게 터지니까 한 달 반 만에 30kg가 쪄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죽기 직전까지 먹은 거예요. 그냥 계속. 찌는 게 진짜 힘든데. 네. 찌기도 찌우는 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는 약간 정신줄을 놓고 약간 나를 계속 그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먹어서 그렇게 엄청나게 찌지 않았을까. 다시 또 네. 30kg 이상을 감량을 했는데 네, 그때는 또 어떻게 부모님 위해서 하기로 마음 먹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걸 찾는 게. 네, 그래서 그게 독서예요. 왜냐면 다행이다. 너무 좋은 걸로 도박이 되었으니까. 도박 맞아. 도박이나 게임에서 어쩔 뻔했으니까. 제가 주변에 그때 조언을 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 저희가 그때 약간 그 고립된 시간이 있었어요. 정적이고 또 집에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의지할 데가 없고 부모님도 힘드신데 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일 그나마 성공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독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나를 바꿔준 그 당시에 첫 책을 뽑으라면? 바로 타이탄의 도구들이. 아, 타이탄의 도구들 그 책? 아, 네네. 엄청 베스트셀러고 잘 나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책으로서 인생이 진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딱 한 권 책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써 있었냐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원래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그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래부터 잘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과거에 힘들거나 이렇게 막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이뤄낸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거기에 타이탄들은 모두 결정투성이었다 라는 말이 되게 엄청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찾게 됐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성공자들은 다 명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다 책도 읽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했어요. 아우, 너무 좋았네요. 왜냐면 그 지침서가 없어서 그분들을 멘토로 삼고 그분들이 하는 걸 다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감사 일기부터. 그러다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오, 내 삶이 행복해지면서 뭔가 충만해지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살도 빠진 건가요? 네, 저를 처음으로 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소중한 걸 알았구나. 네. 네.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부모님이 행복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박살이 돋는데요. 네. 진짜 그래요. 진짜 우리 모두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한데 맞습니다.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남한테 기부하고 남한테 이렇게 뭐 밥 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하고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는 어찌 보면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데도 네. 거의 대부분 잊고 살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나답게 살고 나를 찾고 나 자신이 소중한 시간을 꼭 가지고 그걸 깨우치길 바래서 내가 행복해야 많이 행복한데 비로소 깨우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맞죠. 내가 네. 행복해야 부모님 행복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살을 뺐고 네. 얼마나 걸렸어요? 30kg 이상 감량하는데 3개월 3개월? 3개월 와 네. 엄청납니다. 네. 원래 더 많이 뺐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 이제 제가 먹을 걸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요요가 한 10kg는 계속 왔다 갔다 날씨 내렸다 저한테 맨날 그래. 이제 선물 줄 때마다 먹을 거를 줍니다. 맞아요. 먹을 거를 주고 그 먹을 거 쪽이 네. 아마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있고 이거 다 아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네. 책까지 쓰게 된 거예요. 맞아요. 명상을 하고 독서를 네. 하다가 책을 써야지 했다. 와, 진짜 사람의 운명을 모르는 거고 한순간에 바뀌는 거.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인생 역전했다. 왜냐면 저 과거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알던 네네. 친구들은 저를 네. 이렇게 못 알아보고. 아, 그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네. 복식을 했던 건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성인이 돼서 네, 못 알아보고. 깜짝 놀랐네요. 네, 맞아요. 멋져졌다고. 아, 또 이게 인스타를 하니까 네, 맞아요. 다 하니까. 네. 근데 인스타를 원래 내가 잘 먹고 잘 노는 걸 올리는 곳인데 지금 네, 친구들이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겠네요. 감사합니다. 인생은 한 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네. 인생은 한 방이라고 생각해요. 네, 한 방 계속. 네. 네. 인생 한 방이네. 한 방이라고 생각을 안 하면 더 멋지게 변했어요. 네, 네. 맞아요. 이제 한 방 딱 뒤집어졌고 또 이제 네, 한 방 뒤집어지고 계속 지금 결과를 내면서 맞습니다. 내 인생의 성취감과 이런 한 방들이 쌓여서 네. 내가 어느 순간에 정상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25살에 이 정도면은 정상에 있다고 봐야죠. 이미 다른 사람들의 열무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많은 걸 이뤄내고 저 네. 마담팅이 너무 잘 출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출연하세요. 네. 너무 행복해요. 네, 이렇게 수다만 우리가 떨어도 네. 너무 좋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그냥 내가 있는 내 사실, 내 경험담,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건 정말 다 지혜거든요. 네.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 박지영 작가님 자주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마담팀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또 살짝 들어가셨대요. 네. 갑자기 막 안 먹고 막 맞아요. 극단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고 맞아요. 즐겁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맞아요. 하다가 오늘 출연을 하게 됐고 네. 또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10kg를 네. 더 감량을 해서 네. 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또 제가 이제 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3개월 정도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7, 8월을 했는데 일단 3개월을 잡아보고 3개월 안에 10kg를 뺀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3개월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그대로 네, 그대로 한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좋은데요? 네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네. 진짜 그 10kg의 차이 전후 네. 모든 여자들 로망이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네 저는요 작가고 동기부여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기 3명을 연속으로 낳고 아기 3명 낳은 다음에 3개월 만에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5개월 안에 결과를 다 만들어냈거든요. 출산 후에 5개월 안에 결과를 만들어내서 바디 프로필 찍었는데 인스타에 그런 걸 올렸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거 찍어서 올리면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인데 일단 나의 결과니까 올렸더니 글쎄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와. 산후 다이어트로 성공한 사람 어떻게 아기 보면서 다이어트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드러내기를 하면 이런 기회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고 어떤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계속 인스타나 뭐 카페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너무 요새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남기면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작가님도 오늘 모시게 된 게 이제 나드러내기 미션을 완성해서 제가 모신 것도 있지만 최근에 너무 많은 결과들을 내고 중요한 건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날 때가 됐다. 아. 그래서 마담 토크에 오시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듣는데 너무 지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마담TV 옆에서 들으니까 너무 이게 더 네. 와닿고 가슴에 네. 진짜 지혜를 엄청 많이 터득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삶은 별거 있나요? 그냥 내가 행복하고 내가 정말. 즐겁고 네. 내가 그냥 명랑하게 유쾌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삶도 명랑해지고 유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보면 다 자신만의 똘끼라는 게 있어요. 똘끼. 네. 그거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이 요즘에 똘끼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네. 굉장히 저는 늘 느끼지만 배려의 아이콘? 항상 감사해하고
항상 그런 네,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맨날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근데 그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거니까. 근데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나드러내기를 했을 때, 맞아요. 예, 사람들이 자석처럼 막 네. 부하의 문이 막 붙는 거죠.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분기마다 이렇게 찍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분기마다 찍는 걸 목표로. 네, 더 발전해서, 네. 그러니까 마라 TV에 더 이야기할 소재를 많이 네. 발전을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그동안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럼 내 삶도 나중에 돌아봤을 네. 때, 아, 내가 3개월마다 이걸 해냈고, 3개월에 이런 걸 해냈구나. 그 정도로 잘 성장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아니, 젊음 자체가 우리한테는 최고의 스펙이거든요. 최고의 무기거든요. 25살에 내가 이런 걸 작가의 삶을 살고, 독서 지도사도 따고, 이모티콘 작가도 되고, 이런 삶 자체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직도 25살에는 인생을 갈팡질팡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에게, 네. 나도 너무 힘들었고, 폭식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100kg까지 살찔 정도로 힘든 삶을 거의 죽고 싶을 정도였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은 너무 살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지금은 살고 진짜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을 정도로 행복하다고 해요. 그게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인생 뒤집듯이 될까요? 그래서 지금의 삶을 들려주면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저도 제가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될 인생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게 될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은 선물 같은 일들이 제가 그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기회도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너무 불안한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거다. 그리고 멋진 미래가 오고 있다라고 믿으면 뭐든지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나는 저 나이 뭐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서른 넘어서 제 삶이 확 바뀌고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20대 때는 그냥 결과 없이 열심히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 인생은 제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운명의 책을 만날 수도 있고 맞아 운명의 네, 저는 운명의 문구 한 문장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한 문장에 내가 가난해서 힘들고 뭐 세상 탓하면서 열심히 살지만 성공하지 않는 내 모습 달라지지 않는 우리 집안 환경 막 이러면서 살았거든요. 생각대로 살아보자 이제. 그때부터 저는 탁 진짜 생각대로 사니까 생각은 우리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작가님도 지금 삶의 의욕이 넘치고 저도 예전에 그런 막 힘든 일이 있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로 막 폭식하고 100kg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는 작가님은 진짜 사랑스럽고 막 사랑 덩어리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아서 저는 계속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새 힘든 사람도 많거든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맞아요. 특히 20대들은 취업 문제, 뭐, 그냥 세상 사는 게 되게 기준도 없어지고, 네. 목표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특히 20대 분들, 지금 막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아까 마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젊음이 무기입니다. 아, 젊음이 진짜 네. 무기이자 최고의 습관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저희 작가님들이 거의 50대 분들은 그런 얘기 늘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작가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마담님이랑 네. 제가 존경한 선생님 네. 항상 제 나이가 벤치라고 맞아. 네. 맞아요. 많은 작가님들이 제 나이가 너무 부럽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 자체가 소중하니까 빨리 그거를 네, 찾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일상에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좋은 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이 조금 더 의욕차고 열정이 생기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든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모든 상황에는 힘든 점도 있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저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빨리 성공하지 않았나 이걸 늘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에도 이렇게 작가님처럼 사랑이 많고 저처럼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에너지를
우리 이제 건말한 팁에서 받는다면 여러분도 삶을 이렇게 인생을 뒤집듯이 한 번에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작가님 네. 이번 책이 행복한 삶을 위한 독서의 네. 기술인데요.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추천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말 그대로 책을 만나서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 책을 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담긴 책이거든요. 네네. 근데 독서를 하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서 제 책을 읽으면서 네. 제가 변화한 일상도 직접 이렇게 보시고 책으로 와, 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동기부여도 받으셔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삶도 이제 쨍하고 했던 날이 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좋아요. 시작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해가 진짜 뜨고 있거든요. 네. 해가 떴는데 비가 오고 있는 이런 날씨. 여러분들을 위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요. 제 생각에 이 책을 읽으면 진짜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할 것이고 네. 여러분도 진짜 이 어떤 뭐 문구나 어떤 책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듯이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작가님, 박지영 작가님 이제 인스타 하고 계시고요. 블로그도 하고 계시죠? 네. 네. 블로그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도 봐주시고 다른 채널 통해서 계속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네. 3개월 후에 네, 또 10kg 뺀 모습으로 네, 우리 작가님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제가 평소에 정말 애정하는 마담님 TV에 나올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정말 전 마담님 TV만 봐도 인생의 지혜를 다 담겨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그래서 정말 사실 독서도 중요하지만 마담님 영상 보면서 동기부여 받으시면 더 큰 이게 아마 진짜 멘토 같고 친한 언니가 해주시는 아, 네. 정말 그런 마음처럼 더 와닿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처럼 변해가지고 마담님 TV 이렇게 앉아서 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이 나왔습니다. 제 채널에는 아무나 오실 수 있으세요. 21일 동안 나도난 얘기를 하셔서 네. 처음엔 부끄럽고 좀 민망하지만 21일이 지나면 변화할 것입니다. 그 변화를 들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까 한국서커스 라이프 스쿨 오시고요. 우리 작가님 광고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네. 네. 마음이 우러나오셔서 갑자기 네. 마지막에 네.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 즐거웠습니다. 우리 3개월 후에 네. 또 뵙기로 약속하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반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